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강의는 상처 다스리기와 기도의 걸림돌 욕심. 그래서 기도의 걸림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욕심인데 욕심을 없애기 위해서는 욕심의 뿌리를 봐야죠. 그래서 주로 그런 얘기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화를 내야 될까요? 참아야 될까요? 낼땐 내고 참을 땐 참아야 될까요? 잠심해야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화를 내고 있으면 내고 있는 나를 보고 무엇이 나를 화나게끔 만드는지 뿌리를 보고 뿌리를 정화시키는 이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정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화를 내게 됩니다. 우리가 화를 안 내는 것은 기존에 있는 방법으로 화를 내야 된다, 참아야 된다. 그냥 근데 그걸 통해서 그게 해결되면 모르는데 해결도 안 되는 방법을 가지고서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진짜 해결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내는 그 뿌리를 찾아내고 정화를 시켜야 돼요. 그럴 때 내가 화를 안 내게 되죠. 그것에 대해서는요. 근데 또 다른 것에 대해서 또 화가 나죠.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정화를 시켜야죠.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정화를 시키면 어떠한 상태가 될까요?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해도, 저렇게 얘기하구나. 아, 나한테 그런 게 있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이 욕을 하면 내 안에 무엇이 부딪히거든요? 부딪히니까 화내는 파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그 요소를 찾아내서 정화시키는 겁니다. 오늘은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처를 여러분들은 받으시나요? 아니면 주나요? 그래서 상처는 주는 것이다. 받는 것이다.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이다. 어느 걸까요? 3번. 네? 네. 저는 여기 정답이 없다 그랬잖아요. 제시하는 것에. 저번에 화도 그랬죠? 화는 참는 거다. 내는 거다. 낼땐 내고 참을 땐 참아야 된다. 답이 없죠? 잠심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주는 것이라면 준다고 해가지고 내가 안 주려고 노력을 해요. 받는 거다 그러면 내가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니까 우리는 왜 주고 왜 받는지 또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조금 낫죠, 그래도.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상처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상처 안 받아요. 근데 누구는 조그만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요. 차이가 뭘까요? 내 안의 주인으로서 내가 있으면 상처 안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다른 사람이 내 안의 주인이 돼버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상처를 받고 화가 나고 등등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뭘까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까를 이렇게 질문을 해 드리는 건요.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아니라 그러면 무엇일까?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도 아니라 그러면 뭘까요? 내 안에서 결국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상처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만든다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의 말이 내 안에 주인이 돼서 뭔가를 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쌍욕을 해도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비판을 해도 저 사람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려면 상처를 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화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훈련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될 훈련을 안 하고 안 해야 될 훈련들을 해요. 자꾸만. 왜 그래요? 안 해도 될 훈련을 왜 할까요? 쉬워서. 그럼 쉽다고 해서 그것이 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네? 축구선수가 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나는 요가가 좋아하고 요가를 한다 그러면 축구선수가 될수 있나요? 난 좋아하고 열심히 하는데. 제대로 된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 생각 없이 그냥 주변에서 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하다 보니까 내가 안 되더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거, 숙고를 한다는 건요, 바로 그런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힘을 기르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가지고 내가 좌지우지되어 부하내독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나로서 살아 있으려고 그러면, 나로서 있으려고 하면요, 저 사람의 말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은 왜 그런 말을 했고 나는 그것에 의해서 왜 휘둘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상처는 내가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만들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내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면 상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러면서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까지 받아온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러면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곰곰이 숙고를 한 사람들은 해결 방안이 조금씩 나올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방법을 따라서 내가 해왔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런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치유를 할까요? 치유하려고 하면. 치유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라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질문을 하면 한 80%의 정답이 뭐라 그랬죠? 네, 잠심이라 그랬죠. 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상처든 주든 뭘 하든 내가 잠심에 있게 되면 상처를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잠심에 있게 되면 상처를 받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잠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심 훈련을 잘하면서 내가 잠심 상태에 있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상처를 줄 일도 받을 일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근데 이게 힘들어요. 네. 힘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편한 대로 살려고 하고 누구는 힘들지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극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진짜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뭔가를 얘기를 해도 내가 상처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힘들기 때문에, 그 훈련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훈련은 잠심 훈련입니다. 잠심은 뭐라 그랬죠? 알되 그 알미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 저 소리가 들리면 소리를 알되 소리가 영향을 주지 않고, 내가 기도를 하면서 생각들이 올라오면 생각들을 알되 그 생각들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저번에 성찰을 하면서 감정을 보시라고 그랬었죠. 슬프면 슬픔을 알되 슬픔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기쁨이 오면 기쁨을 알되 기쁨이 영향을 주지 않고, 그 감정을 여러분들이 잠시 훈련을 하시라고 했고, 그건 지속되는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정 하실 동안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맺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업 후에도, 강의 후에도 계속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좋다는 것을 인식 못하면 이제 그런 게 있었구나 그러고 이제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잠심을 해야 되는데, 이 잠심은 오늘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보통 이런 상처를 받으면 상처를 치유하는데, 아까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것에서 나와요. 내 생각대로 해요. 그래서 주는 거라 그러면 주는 대로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이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동태복수적 또는 양태복수적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으면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동태복수 또는 양태복수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이 이제 시어머니,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꾹꾹 참으면서 이제 살아가죠.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시집살이를 그렇게 호되게 하다가 시어머니가 되면 여러분들은 며느리를 어떻게 할까요? 시어머니 하듯이 네, 시어머니 하듯이 하죠. 똑같이. 어떨 땐 더 못되게 해요. 네?
이것이 뭐냐면은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의 전형이에요. 똑같이 복수를 해요. 내가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 내가 얼마나 참아왔는데 너도 참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뭐예요? 근본 뿌리에는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되니까 힘이 있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밑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되려고 하면 위에 있는 사람이 제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밑에 있는 사람이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윗사람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호되게 이제 맞기만 하던 사람이 이제 진급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부하들을 더 호되게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게 이런 식이에요. 그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 여기 상처를 걸레로 싸매는 사람. 근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상처를 걸레로 싸매는 사람이 없죠. 싸맨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같아요. 덧나고 나중에는 그거를 도려내야 돼요. 더 심해지면.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잘 안 해요. 그것이 다 정신적인 거기 때문에요. 육체적인 거는 도려내겠지만 정신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힘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잠심 작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집니다. 내가 그렇게 상처받은 걸 알아요. 못된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한 걸 알아요. 그거를 알되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면 어때요? 며느리는 며느릴수록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아픈 심정을 알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 며느리한테는 그렇게 호되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아픈 심정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잠심을 하면 대상이 들어오게 된다 그랬죠? 생각으로 하는 건 대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면 내 거를 내려놓기 때문에 대상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며느리의 마음이 들어와요. 들어오니까 옛날에 내가 아픈 그 상처가 기억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 나는 다시는 이 밑에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잠심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생각을 내려놓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까 상처를 걸레로 싸매는 사람인 것이고 생각으로 하는 사람이 이 잠심으로 하는 사람이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 상처가 생겨나면 그 부위에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격이 되는 겁니다. 치료를 여러분들은 해야죠. 상처가 나면 육체에 상처가 나면 여러분은 걸레로 싸맬 게 아니죠. 안 보이게 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걸레로 안 보이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속은 썩어 들어간다는 겁니다. 깨끗한 거지로 약을 바르고 그런 상태로 하는 것이 바로 잠심이라는 겁니다. 잠심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 자체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할 때 얘기를 있는 그대로 들을 줄 아는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근데 힘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얘기가 들리지 않고 내 식을 강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즘 꼰대 얘기 많이 나오죠. 그 꼰대가 다 힘으로 하는 얘기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으로 하지 않고 내 것을 내려놓으면 다른 사람이 얘기를 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못된 시어머니 밑에 시집살이 하던 사람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며느리한테는 잘 대해주고 여기 군대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 아픈 심정을 알기 때문에 잘 대해주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정서가 한이 있죠. 한 풀이를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으로 한 풀이 하는 사람이 있고
잠심으로 한풀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풀이를. 그래서 이 생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걸레를 싸매기 때문에, 싸매는 그런 격이기 때문에 썩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썩어 들어간다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이 복수를, 그리고 소유, 죽음, 이런 애착, 이런 것들, 욕심, 이런 것들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한풀이가 어디로 향해지는가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잠심으로 한풀이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썩는 게 아니라 여기는 썩었죠. 여기는 삭는 거예요. 똑같이 균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나쁜 균이고 이건 좋은 균이에요. 삭는 거는. 유산균처럼. 그래서 이거는 좋은 효과를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좋게 썩을 것이냐, 이거 먹지도 못하는 거죠. 버려야 되는 거. 삭는 거. 누구나 먹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썩을 거냐, 삭을 것이냐는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받아들이려도 내가 썩어서 썩게끔 받아들이는 것이 있고 삭게끔 받아들이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썩게끔 받아들이게 되고 잠심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삭게끔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이렇게 해와 받아들였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삭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명이 싹트고 용서를 하고 화해를 하게 되고 질서가 잡히고 이런 생활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과 이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한쪽은 파괴로 가고 한쪽은 생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대로 할 것이 아니라 생각을 내려놓은 잠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가, 상처가 치유되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한풀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한풀이는 저렇게 복수를 낳지만 어떤 사람들의 한풀이는 사랑을 낳아요. 그래서 도와주게 되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를 가지고 알 수가 있어요. 부자가 돼도 가난했을 때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도와줄 줄 알아요. 그런데 생각으로 하는 사람은 부자가 돼도,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부자가 돼도 그 사람의 심정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도와주질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을 잘 숙고하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나는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저렇게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풀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는 만큼 여러분 자신 안에서 이런 것들이 회복이 빨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상처를 이렇게 받으면 여기 육체적으로 뭐가 제일 먼저 나올까요? 그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아프다는 거. 네? 아프다는 거. 우리는 적혈구, 백혈구가 있죠. 이 백혈구 수치가 높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백혈구가 오면서 그거를 상처 부위로 몰려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맹장이 터지면 아, 보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막 아프대요. 그럼 어때요? 바로 피검사를 합니다. 피검사를 해가지고 피검사를 하는 이유는 백혈구 수치를 봅니다. 백혈구 수치가 아무 이상이 없는데 확 높아졌다. 그러면 이 안에 이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상처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예측하겠죠. 뭔가 터지고 뭔가 이상해졌다.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맹장이 터진 가능성이 이제 많았던 거죠. 그 터진 거를 이제 발견하는 그런 것도 이제 이런 겁니다. 피검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몸도 어떻게 해요?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 받은 부위로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가족이나 공동체에서는 어때요? 상처 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깔고 뭉개고 그 사람 피하든지 집중을 못 한다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죠. 그 사람에게 좀 주의를 집중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나 몰라라 한다는 거예요. 나 피해 당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몸의 반응하고 전혀 다른 반응을 우리 인간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투만도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철새 기러기들이 어떻게 날아가는지 여러분 보시죠. 요즘 보면 가끔 이렇게 기러기 떼가 이렇게 어느 모양으로 가나요? 일자로 가나요? V자. V자로 가죠. 왜 V자로 갈까요? 공기 저항 덜 받아서. 네? 네. 공기 저항을 덜 받아서. 그래서 한번 이 영상을 한 2분짜리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됐었는데 여기서 안 되네. 여기서 영상이 플레이가 안 되나 본데요. 네. 네, 없으면 없는 대로. 네? 영상이 플레이가 안 되네요. 네, 뭐냐면은 기러기 날아가는 그 영상입니다. 거기서 이제 기러기가 보통 그 이동을 하는데 한 4만 킬로를 이렇게 이동을 하고 그러는데 몇만 킬로? 그런데 이 기러기가 날아가려면 한참 더 이제 날아가려고 하면은 공기의 저항이 받잖아요. 그래서 V자를 그리면서 날아가면 저항을 덜 받게 되고 힘이 덜 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냐? 71%. 여기는 어떻게 70%도 아니고 71%라고 해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봐도.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어느 데서 잘 아냐면요. 저는 이제 자전거를 타는데 저는 이제 자전거를 타다가 나를 이렇게 추월하는 사람들을 보면 확 추월하면은 저 사람은 내가 쫓아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추월하는데 조금 추월해요. 그럼 그 사람 뒤를 쫓아가면요. 그 사람 속도를 유지하면서 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이 앞을 빨리 가면은요. 뒤에 있는 사람은 저항을 들받아가지고 그 속도를 유지해 줄 수가 있어요. 나는 나 혼자 타면 그렇게 안 되는데. 그게 이제 빙상경이나 이런 데서 페이스메이커를 한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속도를 내면서 가면 뒤에 있는 사람은 그걸 따라가면은 힘이 덜 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힘을 내서 막 가다가 마지막 100m, 200m에서 싹 빠져주고요. 그 사람이 이제 최종적으로 힘을 내서 그냥 피니시라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잘못 알아듣고 왜 그 양보를 했냐 그래요. 그 양보하는 거 아닙니다. 네? 페이스메이커가 그렇게 있게 돼요. 마라톤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 운동 경기에 특히 자전거는 심해요. 그게 뒤를 따라가는 사람 그 뒤에 사람들은 더 저항을 덜 받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해보면 그런 것들을 아는데 이 새는 그냥 날아가면서 무리를 이루니까 더 잘 알겠죠. 그런데 이 V자를 그리면서 가다가 이제 이 맨 앞에 있는 새가 힘들겠죠. 힘들면 처져요. 그러면 이 합류된 것에서도 약간만 옆으로 가도 어떻게 되냐면 뒤에 있는 새들은 저항을 금방 느껴요. 그래서 지저댑니다. 너 벗어났다고. 그러면 이제 아차 싶어가지고 다시 이제 궤도를 찾아가지고 가고 그러다가 진짜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새가 빠지고 다른 새가 앞으로 다시 갑니다. 이 돌아요. 계속 앞에 있는 새가 끝까지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거 로테이션을 합니다. 빠져주고 빠져주고. 그런데 그러다가 이 질병에 걸리거나 포수의 총에 맞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다가 어떤 새가 이제 아파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새예요. 근데 아파요. 그리고 어떤 새는 또 포수의 총에 맞아가지고 부상을 당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빨리 저기 가야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고 가자 해가지고 그냥 가겠죠. 많이들 우리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철새 기러기는 절대로 그러진 않는데요. 한 마리가 그렇게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항상 두 마리가 내려왔는데요. 한 마리가 부상을 당하면 두 마리가. 그래서 그 부상당한 또는 질병에 걸린 그 새가
낳거나 죽을 때까지 기다려줬다가 그 다음 무리에 합류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면은 우리도 그렇게 못하는데 새들도 그렇게 하고 동물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보고서 새들도 저렇게 하는데 동물들도 그렇게 하는데 인간은 왜 이렇게 못하느냐. 그래서 어떨 때는 금수만도 못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요? 내 생각이. 빨리 가야 되고 나 부자 돼야 되고 내가 돈 벌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런 것들 조금 내려놓는 만큼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병든 사람이 보이고 죽어가는 사람이 보이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지가 보이고 그래서 해주게 되고 그런데 우리는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이 나고 있어도 누구는 관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많이 죽어가는 것 때문에. 근데 누구는 경제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 이 사람들 말고요. 그런 게 아닌데도 걱정하는 사람들. 돈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 사업 잘 되고 뭐 이런 데 걱정이 아닌 사람들은 저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은데 저 사람 많이 죽어가는데 저런 전쟁터에서 그 아픔이 얼마나 심할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뭔가 도와줄 수 있는 뭔가를 찾아본대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잠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들어오지도 않고 내가 내 것만 보고 있는 사람들. 저번에 그래서 내 것만 보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산다 그랬어요? 육적인 삶을 산다 그랬죠. 다른 사람이 절대 안 보이는 사람. 그리고 종교적인 삶. 내가 내 식대로 해주는 삶. 영적인 삶은요. 그걸 내려놓고 다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해주는 것. 영적인 삶. 그래서 착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잠심을 하는 훈련이 있는가 하면 과거의 것에 대해서도 잠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히 과거에 이렇게 상처받고 그런 것들. 그래서 현재의 것은 여기서 이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현재 해야 될 것이 있고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과거의 사건은 과거의 경험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객관화시켜서 보는 작업을 해야 돼요. 내가 상처를 받았다, 화가 난다 등등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있어가지고 잠심훈련 세 가지를 얘기했죠. 저번에 모난도를 동그랗게 만드는데 깎는 방법과 채우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뭐로 채운다 그랬죠? 잠심으로 채운다 그랬죠? 잠심은 세 가지 뭐라 그랬어요? 여기? 객관화, 뿌리찾기, 뿌리정화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거의 경험을 객관화시켜서 보는 작업을 계속 하셔야 돼요. 내가 옛날에 그런 상처를 받았다.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았다는 그 사건을 안 것만 해도요, 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경험이 너무 상처가 크기 때문에 그걸 눌러놨기 때문에 무의식에 가둬놨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잠심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객관화시켜서 보면서 그것이 올라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는 객관화시켜서 보려고 해요? 화가 나면 화가 나 있는 나를 왜 보려고 해요? 뿌리찾기 위해서. 그래서 아 그것이 나를 관하게 만들었구나. 이 뿌리를 찾기 위해서요. 뿌리를 찾아서 뭐 하게요? 정화하기 위해서. 정화해서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지만 이제 그 과거의 경험이 나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렇게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에요.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갈고 닦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갈고 닦는 작업을
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난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 하죠. 내 생각을 내려놓을 생각은 별로 못해요. 대부분이 우리는 생각대로 살려고 합니다. 생각을 못 내려놓고.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것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객관화시켜서 보고 뿌리찾고 뿌리 정화하는 작업. 현재는 그럼 뭐를 할까요? 현재 해야 될 작업이 바로 이렇게 잠심 작업입니다. 흘러가도록 놓아두는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가도록 놓아두는 건 뭐예요?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을 눌러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눌러두는 작업. 무의식 속에 가둬두는 작업을 하지 않는 거예요. 현재의 경험들을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것들은 정화시키면서 현재의 것은 또 다시 집어넣으면서 나중에 그걸 또 꺼내내는 작업을 하려고 해요. 그럼 우리는 과거의 것은 이렇게 알아내가지고 정화시키려고 하고 현재의 것은 뭐예요? 그걸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심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뿌리들을 만들지 않는 작업, 잠심 작업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싸워가지고 화가 났다. 그러면 이제 지금 그 잠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났지. 그래서 화가 나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나를 그렇게 화를 내게 만들었을까? 내가 저 친구하고의 그런 시기심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구나. 등등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정화시킬 때 그거로부터 해방되면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해도 내 안에서는 화날 이유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상처받을 일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현재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 무의식 안에 가둬놓는 그 작업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흘러가게끔 놔두는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심 작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일과를 보면서 이 감정들을 잘 보면서 그 감정들을 가지고 훈련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프면 슬픔을 하는데 슬픔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만들고, 그래서 슬픔을 객관화시켜서 보고 무엇이 나를 슬프게 만드는지 보고 나중에는 그것까지도 슬프게 만드는 그것을 정화시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거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기도를 한다 그래가지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하느님과의 관계를 딱 빼버리면 뭐가 남냐 하면요, 여러분 자신을 정화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우리는 하느님하고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근데 정화를 안 하면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요, 그거는 내가 지금 내 수준에서 멈추게 됩니다. 정화가 안 되면. 정화가 되는 만큼 하느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 관계를 빼놓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하게 되면 관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훈련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그런 훈련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반쪽은 뭐냐면, 반쪽은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갈고 닦는 수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갈고 닦는 작업. 이 작업입니다, 바로. 이런 작업도. 그래서 생각을 흘러가게끔 놔두고 내가 감정이 격해지면, 감정이 격해진 그것을 객관화시켜서 보고 뿌리찾고 뿌리정화하는 이 작업을 여러분들이 계속 할 때 원한도를 덧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만큼. 그래서 누구는 그거를 깨버리면서 태어난 나보다 더 작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조금 붙여가지고 조금 큰 나를 만들고, 누구는 크게 붙여서 큰 나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나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여기에 손을 꼽으면 한 움큼 넣어도 소금에 의해서 내가 맛이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고수처럼 크면, 넓으면, 거기다 소금을 한 움큼을 집어넣어도, 한 가마를 집어넣어도 그 고수물은 짜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릇이 조금 하면 어떻게 해요? 네, 조금만 갖다 넣어도 짜요. 짜대는 건 뭐예요? 다 외부의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부의 것이.
내가 지배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잡힘입니다. 잡힘. 불인되는 것은 내가 커서 어떤 것이 들어와도 나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나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얘기를 해도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비판을 해도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해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을 여러분이 충실히 다시 복습을 해나가시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 상처 입은 감정의 치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볼 때 예, 책을 볼 때 한 부분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아는 부분을 설명해 줬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가끔은 그런 부분에서도 빠지는 부분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100%를 우리는 100%를 이해를 못하죠. 우리는 50%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45%는 또 그 사람이 설명해 주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책 한 권을 읽으면 95% 정도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100%가 아니라. 그럼 여러분들은 5%를 어떻게 할까요? 5%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 독서가 달라집니다. 모르는 그 부분을 내가 알도록 만드는 사람과 95%면 충분해 해가지고 또 비슷하게 갑니다. 그 사람들은 발전이 더뎌요. 똑같이 읽지만. 그런데 이 5% 모르는 사람, 5%를, 모르는 5%를 파고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다 알아요. 그러면 다음 책을 읽을 때 달라져요. 내가 95% 이해했던 거를 96%, 97%, 98% 이러면서 조금씩 높아져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 책은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다 이해해요. 근데 수준이 더 높은 건 또 그렇죠.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은 책을 읽으면 또 우리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바로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강의를 듣고선 대부분 이해할 만하죠. 근데 어느 부분은 좋았다 아니면 조금 이해가 어렵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파고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해왔던 거라 그러면 아까처럼 상처를 주는 거다 받는 거다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다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이다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아는 거로 만드는 것이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만들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공부예요. 그럴 때 내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왔구나. 그걸 여러분이 깨달을 때 이제 내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책을 읽고 깨닫고 바뀌고 누구는 좋았다 해놓고 거기서 끝나요. 그래서 조금씩 발전이 늦은다라. 네, 이번에 노벨상 받으면서 저는 가장 적용한 게 여러분 책을 사람들이 읽게 됐다는 것이 상당히 기뻐요. 저는. 사람들이 책을 진짜 너무 많이 읽어요. 네.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되는 것들은 다 이 쪼가리들이에요. 종합해놓은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그래야 되는데 네. 여러분들은 충분히 많이들 읽으신 분들이고 이죠? 근데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읽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하여튼 이 분노는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분노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네. 그럼 이 작가는 그렇게 썼을까요?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뭐라고 썼나? 읽어보시죠. 시작. 좋은 감정이며 죄스러운 감정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나쁜 감정이며 죄스러운 감정이다. 이렇게 여지껏 우리는 봤죠? 분노를. 네? 근데 이 사람은 전혀 다르게 얘기해요. 좋은 감정이래요, 분노가. 분노하는 나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쁜 감정이고 죄스러운 감정이면서 자꾸 눌러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면 좋은 감정 중에 하나니까 분노하라는 거예요. 이거 죄스러운 감정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만 하고서 끝나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이것이 잘 되면, 이렇게 잘 다스리면 어떻게까지 가요? 덕이 된다. 분노 덕이 된다는 거예요. 덕. 분노 덕. 분노 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덕, 망덕, 애덕 이런 덕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네, 분노 덕은 못 들어봤죠. 네. 이 사람은 이제 잘 되면 분노도 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분노가 덕이 될 수 있을까? 여기처럼 적절하게 다루고 표출할 수만 있다면. 조건이 그거예요. 적절하게 잘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 다루기 때문에 저렇게 나쁜 감정, 죄스러운 감정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잘 다루고 표출도 잘 표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노를 적절한 때와 적절한 뭐가 있을까요? 시간? 장소에서 또 그러니까 아무 때나 분노를 표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절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서 할 때가 있고 그 사람한테 얘기할 때가 아무 곳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절한 때와 적절한 장소에서 그 세 번째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적절한 방법. 네, 방법입니다. 적절한 방법. 가장 중요하게 요 적절한 방법입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표출을 할 때, 그때 우리가 이거를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내가 화를 표출할 때 어떻게 표출하는지 보세요. 이게 적절한 때인가? 적절한 장소인가? 이게 적절한 방법인가? 그래서 우리의 예수에는요, 이런 그 적절한 방법에 대해서 많이 연습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 윗반, 2반이라 그러고 우리 처음 들어가면 1반이고 1반, 2반이 있는데 1반, 2반 둘이 어느 한 6개월 정도 이제 살면 조금 이제 아니까 그때 이제 서로 만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얘기할 것들을 얘기하라 그래요. 그래서 얘기할 것들이 주로 뭐예요? 다 부정적인 것들이죠. 뭐 내가 이렇게 보면 너 나 이런 게 안 좋고 저런 게 안 좋고 이런 거를 많이 봐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제 수련자님 모임에 너희들이 그걸 얘기를 할 때 한 가지 그걸 얘기를 할 때 세 가지 좋은 점을 미리 얘기하고 그 한 가지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저 사람 봐도 나쁜 것만 보였지 좋은 게 보이질 않아요. 그럼 일주일 동안 일주일에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딱 공고가 붙어요. 누구와 누구.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관찰을 해야 돼요. 아무리 봐도 좋지 않은데 그래도 보려고 노력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점을 이제 자꾸만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가지고 아 이런 게 이런 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세 가지 정도 찾아내면 한 가지 내가 하고 싶은 말 부정적인 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인 거 좋지 않은 것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져요. 그래서 먼저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점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잘하고 뭐 하고 한다.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 고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본 적 있으세요? 네. 그러면 아주 좋은 거예요. 네. 네. 한 가지 좋은 것만 얘기해도 좋은 거예요. 한 가지 좋은 거 얘기하고 이렇게 해도. 근데 많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 많이 좀 얘기하고 좋은 거 그다음에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러한 방법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무조건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때 적절한 때인지 적절한 장소인지 적절한 방법인지 이렇게 보시고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훈련을 하기 때문에 뭐예요? 나중에는 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이제 조금씩 그런 것들이 쌓이면 덕이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상황들을 보고 그 사람들의 심정을 그 사람의 심정을 보고 그리고 내가 얘기해 줄 때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적절한 방법으로 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선은 이 분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라 해주세요? 화가 나면 화를 참으라고도 하지 않고 내라고도 하지 않았죠. 그렇게 하고 있는 나를 보라 그랬죠.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때렸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야 돼요? 네? 때리고 있는 나를 또. 그렇죠. 나를 객관화시켜서 보라 그랬지 저는 화를 내라고도 참으라고도 때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나를 보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그런 작업들을 이제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때리고 있으면 때리고 있는 나를 보면서 이제 그걸 보고 그런 나를 보는 거예요. 야, 때렸다. 그럼 무엇이고 때리게 만들었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얘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인정해야 되고 이제 분노를 통제를 한다는 건 뭐예요? 적절한 때와 장소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통제가 되는 거예요. 통제를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근데 우리는 화가 나면 막바로 그냥 받아치기게 되니까. 그래서 통제하지 않은 거고 안 좋은 게 뭘까요? 과잉 반응 또는 소극적 반응이에요. 과잉 반응은 뭐예요? 즉각적으로 내가 나타내는 거. 소극적 반응은 뭐예요? 아예 표현조차 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너무나 즉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것을 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극적 반응은 아예 그런 것들을 내가 안 하는 겁니다. 아이, 내가 참고 안 하고 말지. 아, 저 사람 상종 안 하면 되지. 하고서 그냥 되돌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 자신을 잘 자문해야 될 것, 스스로 물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무엇에 대해서 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이제? 나는 무엇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는,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객관화시켜서 보려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정하는 작업들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 무엇에 대해서 화가 났는지 뿌리 찾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 뿌리 찾아서 정화하는 얘기는 사실은 없습니다. 요 얘기만 있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요 얘기를 보면서 이제 이런 것들은 좋은데 다 이제 어디서 하는 거예요? 많은 부분이. 아까 생각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거는 논리적으로 다 맞아요. 네?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야죠. 근데 뭐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을까요? 저는 잠심이 빠져 있어요. 잠심.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있는 나를 객관화시켜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우리는 이러한 분노를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해결이 됐어요. 이렇게 적절한 때와 장소에서 적절한 방법을 표출해가지고 했는데 내 안에서는 뭐가 있어요? 아직 뿌리가 정화 안 돼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 만나면 또 이 작업을 되풀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잠심 작업 아까 뿌리 찾아서 정화하게 되면 어때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날 이유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잠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잠심을 하는 작업 구체적으로 객관화, 뿌리찾기, 뿌리정하기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훈련을 해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잠심 훈련을 계속 잘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정화의 기도로 들어가가지고요. 대상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데 막고 있는 필터가 있다 그랬죠? 네. 뭐가 있다 그랬죠? 생각과 과거 경험. 네. 아주 대답을 잘 하셔가지고. 여기 앞에 앉으셔가지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이라는 것이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막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내려놓는 뭐를 해야 돼요? 네? 뭐라 그랬어요? 생각을 내려놓는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 생각을 내려놓는 잠심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잠심을 한다는 건 뭐예요? 잠심을 할 때 내가 생각을 내려놓게 되면 그건 뭐예요? 이 생각을 내려놓게 되면 내려놓는 만큼 제대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대상이 내 안에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내려놨기 때문에 대상도 하느님의 뜻도 내 안에 그대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려놓는 만큼. 근데 이 작업이 힘들기 때문에 조금씩 없어진다는 거예요. 조금씩 필터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새빨갛던 것이 새빨갛으면 우리는 세상은 새빨갛게 보이죠. 세상이 새빨간 게 아니죠. 내가 새빨갛게 보는 거죠. 내가 가진 것으로 필터로. 그래서 그 새빨갛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조금 엷어지는 거예요. 붉은 게, 빨간 게. 새빨간 것이 빨간시고 붉으스름해지고 그 다음은 뭔가요? 하여튼 그것이 엷어지는 쪽으로 되고 완전히 제거가 될 때 이제 투명한 유리로 보는 겁니다. 네. 파란색으로 보면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다 뭐예요? 그 필터로 보는 거예요. 빨갛게 보던 파랗게 보던 그건 다 우리 필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내려놓은 잠심을 하는 만큼 우리는 제대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보고 판단하고 제대로 믿게 되고 제대로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잠심이란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잠심이란? 네? 아까 이제 외우라고 그랬고 반복해가지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제 외우셔야죠. 네? 알되 그 알미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그래서 착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 기억나시죠? 바쁨을 알되 바쁨이 영향을 주지 않아요. 비쌈을 알되 비쌈이 영향을 주지 않아요. 저 소리를 알되 소리가 영향을 주지 않아요. 내 안에 생각을 알아요. 올라오는 생각, 분신점령. 그 생각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흘러가게 놓아두는 겁니다. 아,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구나. 저런 소리가 들리는구나. 하고 그것이 이제 잠심하는 작업입니다. 또 하나의 작업은 뭐예요? 이 과거의 경험을 알아내는 작업. 알아내서 뭐 하게요?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걸 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는 겁니다. 우리는 솥뚜껑을 보고 여러분 놀래요 안 놀래요? 정상적인 사람은 놀라지 않죠. 솥뚜껑은 솥뚜껑이에요. 근데 누구는 이 솥뚜껑을 보고 과거의 경험이 있어요.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을까요? 자라보고 놀란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나는 솥뚜껑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솥뚜껑이 아니라 깜짝 놀라면서 뭐로 인식을 해요? 자라를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고 처음에 내가 솥뚜껑 보고 자라로 인식하고 있다. 자라로 보고 있다.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지금 근데 왜 그럴까?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찾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 옛날에 내가 자라보고 놀란 그 상처가 있었구나.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솥뚜껑을 자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 이 과거의 경험을 정화시키지 않으면 나는 10년 후에 솥뚜껑을 솥뚜껑으로 볼까요? 솥뚜껑을 자라로 볼까요? 10년 후에 정화가 안 되면 자라로 보죠. 계속 자라로 봐요. 죽을 때까지 자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정화가 되면 찾아서 정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솥뚜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냥 솥뚜껑을 솥뚜껑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내가 지금 경험한 과거의 경험이 미래의 나까지도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배를 할 거라는 거예요. 정화를 안 시키면.
그래서 우리가 정화가 되는 때 이제 그거로부터 해방되고 그만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는 섣뚜껑을 자라로 인식을 안 해요. 그대로를 봐요. 근데 다른 사람은 깜짝 놀래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작업들이 바로 이 과거의 경험을 알아내고 정화시키는 작업이에요. 이런 작업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제가 신부라고 그래가지고 하느님과의 관계된 그런 얘기에서 풀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종교인이 아니라고 해도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인 거예요. 이런 이것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느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육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종교를 떠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종교를 가졌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다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 선조들도 해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박스 안에 있는 요 부분. 필터가 이것이다. 그래서 생각은 이 막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내려는 잠심을 해야 되고 과거의 경험이 막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을 알아내고 정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고 이러면서 우리는 이 필터를 제거시키는 만큼 이제 뭐가 달라져요? 대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달라져요. 다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물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달라져요. 저런 사건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어느 사건이 일어나도 들어오는 게 달라져요. 그 대상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이제 종교적으로 가면 하느님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하느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되는 작업이 바로 이 작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하기 위해서 이제 부분적인 훈련을 해야 됩니다. 부분적인 훈련.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것이 판단 중지라는 거예요. 판단 중지라고 왜 했을까요? 왜 판단 중지를 해야 된다고 했을까요? 제가 판단을 너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게 다 판단이에요. 이렇게 보면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그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판단을 내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필터들을 없애기 위해서 판단 중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판단 중지하지 않고 본 것과 판단 중지하고 얘기하는 것과 어떻게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리고 대화하는 것과 판단을 중지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판단을 지금은 이제 나는 판단을 중지하면서 듣고 있겠지.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은. 그렇죠? 나는 그래도 판단 안 내리고 있어. 나는 그래도 중지하고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듣고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신을 평가를 내는 점수를 매긴다 그러면 점수를 몇 점을 줄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80점. 다 7, 80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봐도 저 사람은 50점짜리인데 본인은 7, 80점이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90점처럼 보이는데 자기 7, 80점이 돼요.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이 사람은 자기를 포장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네, 이 잣대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그래서 나는 90점짜리라도 자기는 80점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똑같은 80점이라고 해도요. 이 사람 이 잣대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 한번 그걸 볼게요. 여기에 볼록이 몇 개 있나요? 볼록이. 네? 두 개. 여러분들 그냥 본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 뭐 속임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본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볼록이 몇 개일까요? 네? 볼록이 두 개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고 저는 뭐라 그랬냐면 저거는 볼록이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아, 뒤에서 보면 볼록이. 네? 위에서.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저를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저 사람 생각이 지금 우리는 내일 시험을 봐요. 어떤 시험이요?
내일 볼록 오목에 대해서 시험을 봐요. 그래서 그것이 몇 개인지 알아맞히는 시험을 봐요, 내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걸 잘하기 위해서. 점수도 잘 맞기 위해서. 네? 그래서 저는 저것이 볼록이 하나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저하고 같이 공부하실 분 계세요? 왜 하나냐고 물어보겠죠. 하나라고 네? 생각해. 네. 모르는 네. 왜 하나라고 생각해. 네. 바로 좋은 질문입니다. 다른 분은 왜요? 제가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저 사람 잘못 본 사람, 저 사람 틀린 사람, 저 사람하고 공부하면 내일 성적 나쁠 사람. 이렇게 여러분들은 보시겠죠? 대부분은 그렇게 봐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판단을 내리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판단을 중지한다는 게 뭘까요, 여기서? 그러면. 판단을 중지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거, 자매님 얘기한 것처럼 확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네? 뭐라고 확인을 해야 돼요? 뭐라고 확인해야 돼요? 나는 저걸 보면 볼록이 두 개인데 왜 당신은 볼록이 하나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판단 중지예요, 그게. 나는 우선 지금 판단은 뭐야? 틀렸다. 저거 볼록 두 개인데 하나라고 말하는 건 틀렸다. 이렇게 봤죠? 판단 중지는 뭐예요? 네? 그 사람이 제대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 볼 수도 있는 거죠.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두 개로 보이는데 저 사람도 똑같이 봤는데 두 개로 보인다고 얘기하니까 나를 이상하게 볼 거 아니에요. 네? 자기는 하나도 없고 나는 두 개인데 또 내가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네? 나는 두 개인데 저 사람 하나라고 하고 그래서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두 개로 보이는데 왜 당신은 하나라고 보입니까? 아, 그런 거. 그랬더니 뭐라고 그럴까요? 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하나로 보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여러 가지 얘기해요. 위치에 따라 180도 돌리니까 볼록이 하나예요? 두 개예요? 하나죠. 똑같은 걸 저는 돌렸어요, 그냥 지금. 뭐, 사기칠 거 없죠? 지금 사기치지 않았어요? 똑같은 걸 돌렸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본 거예요? 물구나무 서서 본 거예요. 거꾸로 본 거예요. 물구나무 서서 본 거예요. 여러분은 서서 봤지만, 저는 어떻게 봤어요? 물구나무 서서 본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뇌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뇌가. 우리는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그늘이 위에 이렇게 생기면 이걸 오목으로 인식을 해요, 뇌가. 이 그늘이 밑에 있으면 볼록으로 인식을 해요. 뇌가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해는 위에서 아래로 비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렇게 왔기 때문에 뇌는 그렇게 인식을 해요. 그래서 볼록 오목을 그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그림인데 그렇게 된 거예요. 요거를 90도 회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를 90도를 딱 회전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요쪽 저쪽에서 보면 하나를 보였다, 두 개를 보였다, 세 개를 보였다 이게 바뀌어요. 그림자가 옆에 있기 때문에 어떤 순간적으로 이렇게 보이고 순간적으로 저렇게 보여요. 네?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아래 위로 가 있기 때문에 오목볼록이 금방 나타나요. 이렇게 돌려놓으면. 근데 이거는 안 그래요. 이렇게 보면 볼록이었다가 이렇게 보면 또 오목이었다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걸 보면은 똑같이 돌려놓으면 어때요? 똑같은 거, 그림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건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느냐 저렇게 보느냐. 그래서 우리는 확인한다는 건 뭐예요? 나는 어떠한 틀을 가지고 그거를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 중지를 한다는 건 그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을까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저 사람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른 시각으로 가진 사람들을 탁 재단을 해버려요. 그게 가장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건 뭐냐면 두 개가 공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반합으로 우리가 발전하게 돼 있는 건데 하나로 가면은 발전이라는 게 없습니다. 네. 여러분이 중국 시진핑 이런 그 사회에서 지금 발전도 못하면서 지금 주저앉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이 바로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판단 중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아까 질문이 나는 이렇게 두 개로 보이는데 왜 당신은 하나로 보입니까? 하나라고 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설명을 해주겠죠. 나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거 하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고 나무 서서 보니까 맞네. 저 사람은 물고 나무 서서 보는 입장은 저렇구나. 나는 서서 보는 입장은 이렇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서로의 입장에서 그걸 이제 보는 거.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판단 중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아까처럼 판단을 해버리면 이제 어때요? 내일 시험을 보는데 저 사람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 저거 내일 점수 안 좋을 거야. 저 사람 틀렸어. 다르게 봐. 이상해. 그래서 저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 이렇게 판단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판단을 내리더라도 뭐부터 해야 돼요? 판단 중지해가지고 알아본 다음에 판단을 내려야지 알아보지도 않고 판단을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을 내리는 거. 그래서 판단을 중지하면 이제 뭐가 달라져요? 나는 저게 볼록이 또는 오목이 몇 개로 보이는데 왜 당신은 몇 개라고 합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냐고 묻는 겁니다. 나의 의견이 이런데 왜 너의 의견은 그래? 왜 그렇게 생각해? 이겁니다.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러냐? 그 사람의 입장을 들어보는 겁니다. 들어보지 않고 내 식대로 판단을 내리고 이렇게 해 하니까 아이들이 싫어하고 꼰대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나이 든 사람들은 꼰대라는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들을 때 이제 어떻게 해요? 나하고 다르면 왜 그런지 좀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거 그것이 판단 중지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요거 맞아 하나 하고서 우리 쉬도록 하죠. 중요한 거 이제 그걸 들었으니까 이제 또 제가 할 수 있는 게 자꾸만 이게 수학인데 별거 아닌 수학이에요. 여러분들이 2차원, 3차원 얘기니까 네. 여기에 XYZ축이 있습니다. 요거를 요게 뭘까요? 원뿔이죠. 원뿔로 보이시죠? 네. 원뿔인데 이거는 원뿔로 보이는 거는 XYZ 이거 3차원이에요. 근데 YZ 면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네. 다른 사람은 생각이 없으실까? 왜 혼자 대답을 하세요? 네. 삼각형으로 보이겠죠? 네. 여기서 원뿔을 옆에서 보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보입니다. 그럼 밑면에서 보면. 네. 원으로 보이겠죠? 이렇게 보면서 이제 살아갑니다. 이 둘이 이제 만났습니다. 옆면에 살던 사람과 밑면에 살던 사람이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저게 뭐냐? 저건 삼각형이다. 이 밑면에 있는 사람, 저건 원이다. 둘이 부딪혔습니다. 부딪혀가지고 서로 자기 주장을 하겠죠. 그래서 이 밑면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초대를 합니다. 여기 와서 한번 봐볼래? 여기 와서 보면 저거 진짜 원이야. 여러분이 지금 옆면에 있는 사람이일 경우 이 밑면에 있는 사람의 초대에 응할까요? 안 응할까요? 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가는 시간을 써야 되고 돈을 써야 돼요.
낭비일 수 있어요. 그걸 감수를 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가서 알아보는 만큼 어때요? 새롭게 보는 거죠. 새롭게 보지만 돈이 들어가고 힘들고 노력이 들어가고 재물이 들어가요. 시간이 들어가고. 여러분이 그렇다 그러면 여기로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여기 분명히 삼각형인데 뭐 거기까지 그 많은 돈을, 그 많은 시간을, 그 많은 노력을 들여가면서 여기까지 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안 간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한번 가볼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극소수가 갑니다. 확인해요. 미쳐보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미쳐보는 거예요. 시간 쓰고 뭐 해도 그냥 한번 가보는 겁니다. 근데 누구는 절대로 못 가요. 저런 저거 쓸 바엔 다른 데 쓰지 왜 저기에 쓰냐는 거예요. 못 갑니다. 근데 극소수의 사람들은 갑니다.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걸 보니까 진짜 원이네요.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경험을 해요? 내 쪽에서 볼 때는 삼각형이고 여기서 볼 때는 원인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또 우리 쪽으로 가자 하면 이 사람들 또 안 간다는 거예요. 극소수의 사람들이 또 가는 거 간답니다. 한쪽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극소수의 사람들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경험하고 다시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뭘 할까요?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삼각형이고 저기서 보면 원인 저게 뭘까? 고민고민해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합니다. 평생의 연구를 해요. 아주 좋은 자료가 나타났죠. 연구하기. 그래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알아냈어요. 아, 저건 원뿔이다. 원뿔을 알아냈어요. 딱 원뿔을 알아내니까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 진리를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진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거는 여기서 보면 삼각형이지만 저거는 진짜 삼각형이 아닌 진짜 원뿔이다. 그리고 저쪽에서 보면 원으로 보인다 또. 이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삼각형이고 여기서 보면 원이고 입체적으로 보면 원뿔이다 이건. 이런 것이 있다.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들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게 천동설 지동설의 얘기입니다. 아무리 지동설이라고 얘기를 해도 천동설을 믿는 그 사람들한테는 저게 들리질 않는 거예요. 안 들려요. 관심도 없고. 저거 헛소리 하네. 이걸 듣기라도 하면 괜찮아요. 안 들어요. 듣지도 않아요. 삼각형인데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할 정도로. 그래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그걸 알아냈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해도 믿질 않아요. 바로 이제 예수님.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얘기를 해도 저건 아니다. 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를 할까요? 이 사람이 이제 해야 될 거는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뭔지 글을 쓰기 해가지고 이제 책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책들이에요? 고전에 해당하는 책들이에요. 성경, 고전 뭐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책들입니다. 깨달은 말을 그렇게 했는데 누구는 그걸 읽어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걸 읽고 깨달아요. 어떤 사람이 깨달을까요? 이런 사람이 이제 또 등장을 합니다. 극소수가 갔죠? 또 어쩌다가 극소수의 사람들이 갑니다. 이 세월이 지나죠?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꽤 생기죠, 여기서. 네? 이게 이제 수준입니다. 그 시대의 수준이에요. 이제 우리는 수준이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거의 믿지 않았지만 지금은 많이 믿습니다. 이게 이제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뭐예요? 이러면 일이 있으면 그 사람들끼리 알아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연구를 했더니 과거에 누군가가 연구하는 걸 발견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까 처음 사람은 30년이 걸렸는데 이제 그 후대의 사람들은 뭐예요? 찾아보니까 그게 있네?
그러면서 그걸 읽고 금방 깨쳐요. 바로 우리 시대가 이제 그겁니다. 선지들이 해놨던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만 찾아서 공부만 해도 얼마든지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기도 싫어요. 왜 그래요?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남고 우리는 이제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으면서 자기 위치에서 그냥 꿋꿋하게 저것이 삼각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누구는 원이라고 하면서 평생 살아갑니다. 누구는 이걸 알고 원뿌리라는 걸 알고 여기서는 삼각형, 여기서는 원으로 보이는 그 원뿌리라는 걸 알고 원리를 알고 그래서 그 지혜를 가르쳐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그런 것들을 그런 진리나 이런 것들을 지혜로운 것들을 많이 몰랐는데 이제 점점 갈수록 그런 걸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수준은 높아지고 우리가 이제 그 영적인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부류에 이제 합류를 할 것인가? 내 지금 생각하는 것에서 그냥 나도 그냥 삼각형인 그런 세상에 그냥 살면서 죽을 것이냐? 아니면 진짜 이 원뿔을 알고 살아갈 것이냐? 그건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있는 것을 내려놓고 일로 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내가 잠심을 하는 것이고 판단 중지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 저쪽은 어떨까? 가서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희귀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많이 나타나면 좋은데. 근데 과거에는 과거보다는 더 자주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이제 물결에 탈 것인지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잠심을 하고 이런 판단 중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알아갈 건지 아니면 그냥 내 생각대로 살면서 죽을 때까지 그냥 내 경험 속에서 파묻혀가지고 살 것인지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이제 이렇게 잠심을 하는 훈련 그것도 처음에 판단 중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부터 가지면서 실습을 하고 그러면서 잠심 훈련을 잘 해나가도록 해야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